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우리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한류의 열풍, 그리고 이제 K-프레시입니다.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뒤따라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요. 한류라는 것이 한국에 가고 싶고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싶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지 방콕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시안 부분에서는 한국의 제품들은 정말 건강하고 웰빙이고 최근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이른바 K-프레시로 불리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 우리 신선 농산물의 맛과 식감에 매료되어 최근 급부상 중인 시장.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When we first started taking it beginning of the season, it was one pallet. And right now, we take in five pallets a week. So it's increased by five times. The taste, the quality, is a very good, very suitable for the Hong Kong people. The Korean foods are very sweet, juices with a natural aroma. 수출 시장에서 지금껏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신선 농산물.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딸기나 참외, 파프리카는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신선 농산물 K-프레시가 한류의 대열에 섰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우리나라 최대의 딸기 수출단지입니다. 전국에서 수출되는 딸기의 30% 이상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죠. 보시는데 뭐 하얀 뭐 시설은 다 딸기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곡면은 그 면단이 소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딸기 주산지로 되어 있고 또 저희 또 수출 농단은 전국 최대의 그 수출 농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쪽 벽을 빼곡하게 채운 농가들의 수출 성과. 과연 전국 최대 수출 농단의 자존심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합니다. 저희 농단은 2008년부터 사실 수출의 목표를 잡고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농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주로 수출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순서대로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에는 다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해발 700m, 강원도는 내륙 산간의 커다란 일교차 덕분에 파프리카 주산지로 손꼽힙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지만 조금씩 새로운 시장을 넓혀가는 중인데요. 한 90% 정도는 그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일본 외로 이제 대만 쪽을 수출을 하려고 지금 작년부터 조금 대만 쪽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750톤을 수출했던 강원도의 파프리카.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약 10배가 넘는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젠 토마토, 인삼과 함께 강원도의 수출 주력 농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출 효자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일 품목으로서는 채소류 중에 그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네덜란드산이 일본 시장을 점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개발된 이제 상품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지금은 일본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한국산이 이제
물류 거리도 짧다 보니까 신선도 부분에서 훨씬 좀 네덜란드보다 신선하고요. 네덜란드 물건은 가서 보면 약간 이렇게 무릅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조금 덜해요. 저희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 식감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 나라는 또 산지가 많다 보니까 낮밤에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당도 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습니다. 경상북도 성주 가야산 자락. 전국 참외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주는 25년의 수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참외의 본고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성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기후 조건이 맞고 세계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성주참외 같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이게 없고 기술이 없습니다. 참외는 유일하게 성주에서만 생산되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정말 명품 참외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고 외화를 획득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외는 성주를 비롯해 김천, 예천, 안동 등 주로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데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과일이지만 해외 시장에서 참외는 꽤나 낯선 과일입니다. 참외, 멜론, 뭐 이게 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입맛에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온 게 참외죠. 이게 이제 멜론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멜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템의 하나로 조금씩 파고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멜론을 닮았지만 멜론과는 전혀 다른 황금빛 과일. 참외는 지난 1994년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은 14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은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것은 국내 가격을 지지하는 면도 있지만은 전략 상품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수출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홍콩을 더욱더 공략하면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금색 참외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낯선 열대 과일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듯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우리의 신선 농산물은 이색적이고 새롭게 비춰졌겠죠. 특히 참외나 딸기를 중심으로 한류 바람을 탄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던 일본, 중국, 미국 뭐 이런 국가에 많이 조금 이렇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들 3개국이 비중을 보면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베트남을 비롯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롭게 이렇게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열린 수출 상담회 현장.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려는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의 참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Generally, I would say that the Korean food has a very good reputation among the Malaysian consumers. They have a very high quality of fresh produce and tasty. Example, the strawberries, the Mae-young variety, they are very sweet. The texture is very fine, it melts in the mouth. And among the few origins that Euro-Atlantic is importing strawberries from around the world, I would say that Korean strawberries is right at the top in terms of choice for the consumers. ครับผมตอนนี้ในเทรนด์ของอาหารเกาหลีและ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ครับมันค่อนข้างดีเป็นค่อนข้างมีชื่อเสียงโด่งดังก็ได้นำสินค้าอันดับหนึ่งคุณภาพที่ดีจากเกาหลีนำมาให้ผู้บริโภคเมืองไทยได้ลิ้มลองและก็ถึง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ลยนะครับมองสิฮิริลิกชิตสตองซิงกาตร์เทเรซิงกิงอุติคุยาซงโกยาจิมส์จิมส์กินฮุนสเนโนโก달산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хувьд бол шинхэн
эр үйл чанартай баталгаатай гэдгээр нь илүү мэддэг байгаа. 지난 1964년 우리 농산물이 첫 수출길에 오른 후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약 8조 원. 농산물이 수출되는 국가도 그리고 수출 품목도 점차 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우리 농수산업의 유통 수출의 컨트롤타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뭐 실제적으로 이제 뭐 90년도, 80년도로 이렇게 수출하면서 한국에서 대표 품목이 김치, 인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그 수출이 93억불 되는데 전 세계에 그 202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품목으로 하면은 그 635가지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저조할 때도 신선 농산물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 전 약 7억 달러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약 13억 달러로 국내산 신선 농산물 수출 시장은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성장 중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장, 말레이시아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공을 들이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신선 농산물을 유통하는 현지 업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일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곳이죠. Euro-Atlantic is the leading importer and distributor for fresh fruits, vegetables, seafood and groceries. We have been importing from Korea, fresh fruits from Korea, since 15 years ago. From Korea, we have up to 10 varieties of fruits and vegetables, but mainly fruits. So we import a lot of Maeyang Korean strawberries. Also from Haman, we import persimmons, baekjang melon, and from Songju, we import chame. So this is currently our new product that we've been doing for 3 years now, and we're putting a lot of focus, and we believe that it will be a hit among all our Malaysian consumers. 한국에서 수입하는 신선 농산물 가운데 오늘 화제에 오른 것은 참외입니다. 사실 참외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과일인데요. 멜론보다 단단한 과육에 단맛까지 일품이긴 한데 난생 처음 보는 이 생소한 과일을 처음엔 먹는 방법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외 먹는 방법을 오히려 마케팅에 활용한다는군요. We also recently did a visit to the Songju packing house and we discovered the right way, the correct way to eat chame. And it's, you must eat it with the seeds. Yeah, so previously we didn't really know how to promote this fruit. So we believe that, you know, we have to educate our shoppers and consumers how to eat this fruit properly. And because of that, the feedback has been amazing this season. Yeah, and we believe that it's just only going to go up, like the Korean strawberries. 2000년대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이미 K-beauty, K-푸드에 높은 호감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내에서 소득순위 3위에 이르는 국가고요. 1인당 GDP가 1만 불 육박하는 중소득 국가입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고요. 그래서 구매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나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한류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희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된 다양한 농산물들. 그런데 이곳을 좀 더 찬찬히 둘러보면 색다른 공간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K-프레시존입니다. K-프레시존은 한국산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할애된 공간.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K-프레쇼는 홍콩이나 방콕, 싱가포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올해 첫 운영인데요. 저희 K-프레쇼를 잘 운영해온 결과 작년도 12월 말에 아세안 지역 신선 농산물 수출은 40%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30% 이상 신선 농산물 증가를 했는데 올해 K-프레쇼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의 농산물이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농가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작물을 키우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라 했던가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맛있는 배 하나가 나오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몸을 놀리는 농부의 부지런과 오랜 시간 체득한 노하우가 필요한 법이죠. 그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하는데 같이 옆에서 하다가 수확철에 배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세상에 이런 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막상 내가 지으니까 그런 배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과일 밭에는 이 가수원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전정할 적에나 전정이라고 뭐냐 하면은 가지치기 할 때요. 가지치기 할 때 그런 때 보면은 과감하게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꽃눈이 이제 여러 개 두 개 세 개 이래 있는 것도 우리 안 사람이 욕심 많이가 지금 이래 하고 있거든요. 야. 옛날에는 엄청 너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옆에서 내가 엄청 너무 많이 비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한 해 두 해 이래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딱 과감하게 그 정리할 때는 확실하게 해버려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딱 수확할 때 표가 나요. 배꽃이 피는 봄날 잠시 봄의 쌀을 만끽하고 나면 어느새 꽃은 지고 열매가 맺힐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만큼 바쁜 날들의 연속인데요. 벌레와 해충을 막고 균일한 크기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봉지를 씌워줘야 합니다. 그 시기가 너무 빨라도 또 너무 늦어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 작업이 끝나면 잠시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심이죠, 이 봉지 채우고 나면. 봉지 채우기 전에는 병충해 달라들까 봐 항상 진짜 배밭에 붙어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여유로워지죠. 계절이 바뀌고 여름입니다. 과수원의 여름도 한층 깊어졌는데요. 여름의 쌀이 뜨거워지면 이 봉지 속 열매도 점점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농협에서 오늘 중간 점검을 나왔습니다. 내수용 배도 그렇지만 특히 수출용으로 재배하는 경우엔 생육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운데요. 이곳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울산 배는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뭐 배 좋네. 뭐 냉해 와갖고 좀 뭐 모양이 좀 안 좋은 거 외에는 크게 뭐 병충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게 좋은데요. 형수가 관리를 잘했는 모양이다. 아니요. FSMA라는 법이 지금 최근 미국에서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식품의 생산에서 그 포장까지 생산 이력에 대한 부분들, 안전성 관리 부분들이 매우 엄격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4USA 한미합동 검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미국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요구한 지정 그 규격 봉지가 있습니다. 지금 봉지에 보시면 그 4USA라고 미국 수출 전용 봉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력 관리와 안전성 관리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배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 농산물이라면 최근 수출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농산물이 있는데요. 목적지는 경상북도 김천. 청포도가 알알이 익어가는 계절.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도입한 청포도 종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에 농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품종이죠. 지금 이제 청포도 계절인데요.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품종입니다. 기존에 이제 포도는 우리가 그 성출하 시기에는 출하량 조절이 아니고 가격 폭락으로 많이 이어졌었는데 이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급이나 가격 조절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샤인머스켓을 수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한데요. 씨가 없으면서도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 평균 당도 19브릭스. 게다가 저장성도 높아 재배 농가는 물론 수출업체에서도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품종입니다. 이게 그럼 그람수는 한 600에서 800. 600. 예. 야, 이 정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장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까지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 워낙에 저장성도 수출할 때는 중요하고 그렇게 저장성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 이런 것들이 맞는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샤인머스켓이라는 것이 한 3년 정도부터 이 새로 품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돼서 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수출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나서 품목 다변화가 될 수 있고 일반적인 거봉에 비해 샤인머스켓은 3배가 넘는 몸값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고급 과일이라는 이미지로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샤인머스켓 재배를 시작한 분입니다. 어떻게 샤인머스켓의 진가를 알아보게 됐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놀러 가가지고 그 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첫날 이거 수확하는 날이라 이 인생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이래 작은 송이를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래 거기서 딱 먹어보고 뭐 머릿속에 뭔가 번쩍 끄더라고요. 막 와 바로 이거다. 이거 21 우리나라 농업 이거 밀고 나가려면은 그렇게 맺어진 샤인머스켓과의 인연. 하지만 시작보다 어려운 건 재배였습니다. 샤인머스켓 자체가 크게 자라는 작물인데 너무 크면 맛이 없어진다니 수확에 최적화된 크기, 최상의 상태를 알아보는 말하자면 샤인머스켓 선구안이 필요했던 거죠. 이 샤인머스켓은 송이가 이래 7, 800g 돼야지만 이게 지 자연적인 맛을 다 발휘를 하지. 송이가 이거 막 1.5kg 이래 커버리면 그냥 저거 무 먹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은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만큼 많은 양을 수확하는지보다 한 송이 자체로 완벽한 상태, 최상의 품질을 갖춰야 하는데요.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품질입니다. 재배 농가와 농협, 수출업체 관계자가 시식을 해보는데요.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지만이 소비자들도 비싸게 주고 사 먹어도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중에 좀 유통되는 장인들이 일부 소비자들한테 지금 이제 실망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해외에선 더 그래요. 물건 나와서 더 비싸게 샀는데 그렇죠, 당도 그렇죠. 안 오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물량 많이 내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한 송이를 내도 그럼요. 정상적인 걸 내가지고 큰 소리를 쳐야 되지. 그렇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베트남은 세계의 이목이 쏠린 국가 중 하나죠. 매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소득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트남에서는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또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 배, 당감, 버섯, 포도 등 신선 농산물은 수년 전부터 아세안 시장에 수출되고 있었으며 최근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아져서 일본 다음 제2의 수출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딸기는 베트남에 2년 전부터 수출이 되었는데 향기와 식감이 우수하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수입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상반기에만 11%가 증가했는데요. 뭐 배라든지 뭐 또 샤인머스캣, 뭐 딸기 이런 품종들은 다른 나라의 과일들에서 없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지금 계속 좀 수출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수출에 꼭 필요한 것은 현지 시장 조사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현지에서 과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품목을 소개하는 거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도 수출업체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We have two pieces of clamshell packaging. 중국에서 이제 한국산 배를 그쪽에서 재배해가지고 수출도 하는데 그런 중국산 배에 비해서는 맛은 비슷하지만 뭔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산이 좀 싸긴 하지만 그게 대비해서 가격이 높아도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그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일본산하고 비슷한 품질 대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장점들을 강조하면서 세일을 하고 있죠. 이 박람회장은 말레이시아 종합식품박람회로서 올해 20회를 맞고 있으며 평균 약 50개국에 총 6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신규 품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전 세계 유수한 바이어들이 참가하여 한국 식품을 소개를 받고 또 계약을 성사를 이룸으로써 우리 농식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자리입니다. 전 세계에 펼쳐지는 국제 식품 박람회만 연중 30여 차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이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올해부터 수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로 저희가 이제 태국 방콕 박람회 그리고 미국 애너하임 박람회에서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수출 품목은 제가 이제 배, 딸기 그리고 사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와 딸기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재배가 되는지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이번 박람회장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련한 부스에서 조금 특별한 광경이 눈에 띕니다. 양파를 이용한 잼 만들기 그리고 양파 닭갈비까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한 해법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찾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너무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파 수출선을 찾고 있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양파 수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국가고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레이시아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양파 홍보를 해서 말레이시아를 한국 양파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 5월 홍콩 식품 박람회 현장. 홍콩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어서 특히 더 많은 업체와 품목들이 이곳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네, 홍콩은 먹거리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세와 비관세 장벽도 거의 없어서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은 신제품의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소비자들은 최신 트렌드를 쉽게 접하고 유행에도 아주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기본이고 가격까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어려운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참가한 박람회.
그런데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선 유일하게 참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시인데요. 진주는 국내 제1의 신선 농산물 수출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실제로 매년 그 한 농산물 특판전이라든가 국제 농식품 박람회 6회 이상 참여해가지고 그 해외에서 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세계 농산물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콩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 실적을 올렸던 국가. 지자체가 발로 뛴 노력의 결과였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전 세계로부터 신선 농산물이 수입돼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콩 소비자와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면은 홍콩은 다른 나라의 제품을 찾기가 너무 쉬워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소비자와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수한 품질의 한국 농식품이 홍콩에 수출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 선별장인데요.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이곳 선별장에 한 대 모이면 마지막 단계의 품질 검사와 포장, 그리고 유통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 수출 단지에는 이런 공동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수공농협 수출농단의 공동 선별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오전에 작업을 해 오셔가지고 여기 공선장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공동으로 선별을 해서 매일 수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의 목적은 그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고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유통에서 판매까지 전량으로 이제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결국 농협하고 또 농가들하고 유기적인 또 협력 체계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농가에서 갓 수확한 딸기가 공동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별장에 들어온 딸기는 곧바로 포장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저온 저장고에서 일정 시간 보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딸기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연행실은 지금 농가들이 이제 하우스에서 딸기 작업하다 보면 따뜻한 기온이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육안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손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행을 통해서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연행의 필요성보다는 지금처럼 따뜻한 기온일 때는 반드시 연행을 해야만 현지에서 어떤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냉 과정을 거친 딸기는 그제야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로 소포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한눈에도 너무 덜 익어 보이는데 이 상태로 수출하는 건가요? 예. 지금 바로 이 상태로 수출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하는 국가가 동남아 지역입니다. 대부분 기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단계가 수출국까지 가는 시간이 최소한 2, 3일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이게 거의 한 90% 이상, 100%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장까지 모든 준비를 끝마친 진주의 수곡 딸기. 이제 드디어 수출길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팔주가 지금 홍콩에 7팔레트 돼 있고 또 베트남에 2팔레트. 지금 이제 상차가 되면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개 인천공항까지 수송하는 시간이 한 5시간 이상 걸리고 새벽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 내에 그 업체 그 집화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관 장소가 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 날 오후에 1시 정도 비행기를 통해서 현지로 출국. 홍콩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진주 수국 딸기는 7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농경지가 없는 도시국가 홍콩은 우리나라가 딸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이죠. 홍콩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딸기는 대부분 대형마트나 고급 호텔 등에 공급되지만 현지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 딸기는 꽤 인기가 좋은 편이라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팔릴 때도 종종 있다는군요. 15년 전부터 한국 딸기만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홍콩 현지 업체를 찾았습니다. 바다를 건넌 진주 수국 딸기가 지금 막 도착해 있네요. We start to import. At the beginning, I remember we I just import about 50 ton the whole season. But until now, it's 10 times of the strawberry from Jinzhou City, the Meihang, the strawberry. Because the taste, the quality is a very good, very suitable for the Hong Kong people. 농산물 수출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하지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그 균형을 맞추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딸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 소비가 많이 늘어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좀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2017년도 딸기 뷔페를 시작하면서 딸기 디저트 뷔페, 디저트 메뉴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 농산품 사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장목반 반장님은 어떻게 딸기 농사를 짓게 됐을까요? 대기는 부추 하다가 이제 시청에 다른 업무로 들어갔다가 그 예산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도시 근교기 때문에 어떤 판매나 이런 게 참 좋겠더라고요. 부추는 그냥 땅에 앉아서 노동 집약 농업이거든요. 근데 딸기는 보니까 돈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따면서 먹을 수도 있겠고 그때 생각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캄캄한 어둠 속 랜턴 하나에 의지해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곳 딸기는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수확을 하는 이유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4시 반에부터 작업하면 8시면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싱싱하고 이틀 3일 두고 해도 저희들은 어떤 품질에 하등 손상이 없으니까 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배 정도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얼마든지 노후 보장도 되겠고 괜찮겠더라고요. 새벽에 수확한 딸기는 포장 과정을 거쳐 곧바로 인근의 백화점에 납품합니다. 맛과 품질, 신선도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결과죠. 그런데도 반장님의 딸기 장목반은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제 울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로컬 푸드가 활성화돼가지고 잘 됐는데 한 몇 농가가 늘어나니까 출혈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면 농가가 다시 규합이 돼서 그 베트남이나 그 홍콩으로 거기 9월 초에 정식되면 11월 초에 아마 그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 같은데 농가 소득이 국내에서 같은 좁은 시장에서 안 싸워도 되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딸기 재배 단지 진주시 수곡면입니다. 귀농 6년 차 권창원 씨 역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출 딸기를 재배하는 경우엔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저희들이 이거 이 수출 딸기를 재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지금 국내에 시판되는 이 농산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수요와 공급이 이게 제대로 맞질 않아서 가격이 너무 폭락하거나 너무 폭등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수출을 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되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해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딸기.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과육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 현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덜 익은 걸 따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 이 딸기가 이 전체적으로 붉은 빛만 들었다. 그러면 딸기를 따야 됩니다. 그 익을 때까지 지금은 만약에 붉은 빛이 살짝 돌았는 상태에서 놔둬버리면 그 다음날 되면 거의 색깔이 다 익어요. 특히 이 품종 자체가 이 수출 딸기 품종이 이제 이게 저희들은 매향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는데 이 매향이라는 품종 자체가 이제 후수경이에요. 보통 내수용으로 먹는 딸기는 서량, 수출용 딸기는 매향. 이렇게 내수용과 수출용 딸기는 품종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산 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국산 품종의 점유율이 95%. 말 그대로 딸기의 국산화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그 당시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두 가지 품종을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는 설향이라는 품종인데 대부분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품종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국산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서량이라는 품종인데 이게 딸기 시험장에서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종이 매향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과일이 단단하고 60, 70% 정도의 습도에서도 상당한 당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수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 품종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 품종이 우리 농업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3월 논산 딸기 축제 현장. 이곳에서 품종 개발의 결실이 또 한 번 선보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 킹스벨인데요. 크기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이 대형 딸기는 한 알에 3,000원.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킹스벨이 이제 교배를 하기 전 단계에 장이라는 품종이 제일 큰 품종이었어요. 과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이를 조금 일본 품종이니까 대체해보자. 예, 이 목적을 가지고 좀 했던 건데, 그 조합에서 다행히 장이보다 큰 이제 개통들이 한 네다섯 개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험을 거쳐서 장이보다 좀 더 크고 장이보다 좀 맛있는 킹스베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일곱 번째 딸기 수출국. 이 타이틀을 갖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량, 매향, 아리향 등 딸기 품종을 꾸준히 연구 개발한 결과 국내산 딸기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 믿음직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신품종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품종이 나오는 데는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우리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9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다 그러니까 농가의 적응성, 생산성, 뭐 병해충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런 작목 중에 하나죠. 멀고도 먼 농업의 길. 하지만 우리의 농업은 조금씩 그 해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 속엔 우리의 신선 농산물에 청춘을 건 젊은 농부도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대를 이어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후계농, 청년 농부 중구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농사를 짓게 순차적으로 계속 길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예. 아버지도 권유를 하고 저도 크게 뭐 하기 싫다는 생각이 없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후계농도 제가 직접 신청을 해보고 예, 모든 절차를 하면서 재미를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청년의 농사는 도전적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하우스에 스마트팜,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 등 파프리카가 자라는 재배 환경을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수확량을 2배에서 3배 이상 높였는데요. 그가 바라보는 농업의 미래는 무척 밝았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젊은 농업인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저는 추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파프리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목들이라도 농사를 짓는 거는 어차피 제 1차 산업에 모든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농업이 미래다. 네. 신선 농산물의 해외 수출. 물론 국가 전체 수출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농산물 수출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의 미래를 우리의 농업이 열어갈 수도 있겠죠. 세계가 먼저 알아본 K-프레시의 가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K-프레시의 저력. 그래서 저 역시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농업이 미래다. 그 농사는 사실 그 자연 조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이게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조금 줄어들 뿐이죠. 농사를 잘 못 져도 우리가 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 딸기는 언젠가 나온다. 딸기는 언젠가 나온다. 5분에 못, 그러니까 하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하방, 2하방, 3하방 이렇게 쭉 4하방, 5하방 이렇게 돼가 있는데 1하방이 잘 못 되면 2하방에서 또 나오고. 이 글로벌 세계로 나가야 돼, 농사도. 그래야지만이 이 국내에 안주 안 하고 그래 이 농산물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과잉 공급이 되는데 그리고 수출 나갈 거 나가고 국내 소비할 건 소비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국내 가격도 안정이 되고 농업은 단지 농업으로 끝인 게 아니라 그게 6차 산업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고부가치 연결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산업이고 그 ITCT 이러한 그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합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그 농업의 어떤 미래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수출의 확대도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